자, 제가 1년 만에 드디어 켈러웨이 코리아 본사를 또 방문했습니다. 제 옆에는 퍼포먼스 센터의 팀장이신 우리 박종범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범입니다. 예. 전에 여기 계시던 분이 여기 네. 이천으로 날아가셨다고. 아, 예. 제가 실력이 더 좋아서. 예, 농담이고요. 예. 예. 이천에서 네. 저희 프로 투어 선수들을 피팅을 하기 위해서 예. 그쪽으로 자리를 이동을 했습니다. 전 팀장님 글로 가셨고 네, 맞습니다. 우리 박정범 팀장께서는 개인 일반 고객 상대로 예, 피팅을 진행을 하려고 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서 구독자분들에게 딱 맞는 거죠. 네. 저도 개인 중에 한 사람이니까 저랑 전화 상담을 통해서 이번에 새로운 상품을 다 이렇게 맞춰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상품을 비롯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번 켈러웨이 신제품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어서 경서 패러다임 네. 그렇게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켈러웨이 코리아는 그럼 매년 신상품을 출시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작년에 로그 ST 모델 이후로 올해 패러다임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제품들이 출시를 했고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 패러다임, 패러다임 X, 패러다임 트리플 다이아몬드, 패러다임 맥스 패스트 이렇게 4가지 제품이 출시를 했습니다. 패러다임 이 시리즈 나온 다음에 지금 난리가 난 게 PGA 투어 오늘 저 촬영 날 기준으로 8주 동안 네, 맞습니다. 8개 대회가 열렸는데 그중에 6개 대회 우승자가 저희 패러다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75% 사용률. 네, 맞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게 그만큼 잘 맞다는 얘긴데요. 네, 네. 저도 이제 앞으로 쓰게 될 패러다임 저는 X 모델인데요. 패러다임 X 모델은 무게중심이 힐 쪽에 위치함으로써 약간의 드로우 구질을 조금 내기 편안한. 제가 저 상담할 때 슬라이스 네. 방지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걸 추천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드로우 구질을 유도하는 패러다임 X 모델입니다. 네, 네. 그럼 나머지는? 패러다임 기본 버전은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나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트리플 다이아몬드 버전은 클럽 헤드 스피드가 좀 빠르신 분들, 상급 골퍼들을 위한 모델인데요. 아, 그래서 예. 저한테 처음에 그걸 네. 추천하셨고. 예, 맞습니다. 제가 고사를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다이아몬드 버전은 기본적으로 스핀량을 조금 낮게 제어를 해주고요. 상급자분들이 보통 이제 훅, 에 대한 그 그렇죠 예, 훅을 좀 두려워하죠. 예, 좀 두려워하는 예,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방지해 줄 수 있는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패러다임 X하고는 약간 반대 성향이. 네, 맞습니다. 얘는 이제 슬라이스를 좀 막아준다면 네, 네, 맞습니다. 트리플 다이아는 훅을 막아줄 수 있는 네.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고 쪽을 이렇게 보고 하나 둘 셋 패러다임 맥스 패스트 버전은요. 헤드 무게하고 샤프트 부분, 그립 부분을 전반적으로 경량화해서 시니어 골퍼나 힘이 있으신 여성 골퍼들이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든 모델입니다. 5년, 10년 후면 이제 저도 그걸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네. 네. 표정이 지금도 고민해봐야 되네. 박 팀장님, 방송 경험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처음이? 근데 이렇게 잘해? 너무 좋아요. 이번에 전화 드릴 때 3번 우드는 우드로, 나머지는 하이브리드를 하고 싶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상담을 했었죠. 페어웨이 우드도 마찬가지로 4가지 버전 드라이버와 똑같이 나오고 있고요. 드라이버 저희가 추천해드린 거하고 똑같이 같은 X 버전으로 마찬가지로 요거 저 슬라이스 방지 효과가 있나요? 네, 같은 드라이버의 버전과 페어웨이 우드의 버전 똑같다. 네, 맞습니다. 그럼 뭐 따로 설명할 거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좀 봤는데 골프 부력도 좀 있으시고 약간 임팩트가 그 힘이 좀 그래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있는 건 뭐예요? 그래도 있다는 건 예. 네. 아니 전화상으로 너무 아 힘이 없다 네. 예, 하셔가지고 예, 예. 그래서 제가 그거보다는 네, 그래도 힘이 있길래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샤프트 부분을 조금 가볍지만 좀 단단한 예, 그런 제품으로 같이 예, 아. 조합을 해서 예, 추천을 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좀 치기 쉽게 샤프트는 좀 말랑말랑했으면 좋겠다는데 조금 있네요. 네네네. 50g대 레귤러이지만 조금 강성이 있는 조금이라도 좀 힘이 있는 아마추어들은 이 정도는 쓰셔야 된다. 네 맞습니다. 요게 샤프트가 뭐라고요 정확하게? 텐세이 네. 오렌지 버전이고요. 네. 예, 50g대 레귤러 제품. 50g R입니다. 네네. 50R. 하이브리드는 패러다임 패러다임 X, 그 다음에 맥스 패스트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드라이버, 페어웨이, 우드와 달리 트리플 네. 다이아 버전이 없어지는군요. 하이브리드 클럽 쪽은 그 상급자분들한테는 조금 롱아이언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그러네, 때문에 그러네. 예, 이번에 굳이 트리플 예, 다이아 라인에서 좀 빠지지 않았나 예, 생각이 됩니다. 하이브리드는 사실 상급자들은 많이 사용할 일은 없다. 사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아, 따뜻해요. 방금 그 멘트는 하이브리드 사용한다고 무조건 하급자가 아니
아니다라는 네. 지금 얘기를 아 좋은데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좋아요. 아니 모자도 잘 어울리고 말이죠. 네. 결혼하셨어요? 네. 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드라이버 우드하고 같은 버전으로 패러다임 맥스 버전을 추천드렸고요. 저희가 3번, 4번, 5번이 있는데 3번이 각도 로프트가 18도고요. 5번은 24도, 중간에 4번은 21도로 저희가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3번과 5번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3번 하이브리드가 뭐 한 180, 90 커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200m까지도 커버 가능하실 네.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좀 해줬다고 이거 좀 좋아졌어요. 하나, 둘, 셋. 아이언도 이번에 잘 나왔습니다. 이번 아이언은 지난 모델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드라이버하고 같은 네임을 가지고 출시한 아이언들은 초중급자분들이 이제 사용하시기 편한 그 주조 형태의 공법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주조라 네. 하면 이렇게 주물에 넣어서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 패러다임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패러다임, 패러다임 X, 패러다임 맥스 패스트 세 가지 버전인데요. 호치드 공법을 이용한 단조 아이언입니다. 아 단조는 이렇게 네네 맞습니다. 두드린 네네 맞습니다. 오, 주조가 아닌 단조. 네네. 약간 이렇게 뭉퉁한 느낌 나는 거. 네. 이거는 뭐 어떤 건가요? 얄쌍하기보다는 예. 뭉퉁한 느낌. 약간 중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뭔 구조? 예, 속이 비어 있는 예, 중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가 비어 있는 구조라서. 네네. 이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무게 중심을 조금 더 낮게 만들 수 있고요. 로프트 각이 좀 서 있어도 예, 런치 앵글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면서 예, 거리도 예, 이득을 볼 수 있는 공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약간 그런 말 아니 들어가세요. 네. 아주 제가 좋아하는 야구단의 감독이셨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해설위원으로 전향하신 네, 분이 네. 네, 지금 지나가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패러다임 시리즈는 네, 네. 좀 아이언까지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패러다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퍼터 이번에 또 네. 좋은 제품들이 새로 많이 나왔잖아요. 저는 사실 일자가 좋아서 5, 6년 정도 쓰다가 최근에 그 김장렬 선수가 저한테 네네. 야, 너 그거 하지 말고 말레릇을 써라. 네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상담을 통해서 네, 맞습니다. 요게 좀 왔죠. 네. 그래서 제가 네. 추천드린 제품이 네. 트라이앗 5K 7 모델이고요. 예, 샤프트 장착 형태가 이제 더블밴드 샤프트로 예,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더블밴드라는 건 이게 두 번 꺾였다는 거죠, 여기가.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예. 여기 1, 2. 여기 네. 두 번. 그래서 더블밴드입니다. 네네. 최근에 나온 그 오디세이 퍼터 중에는 또 뭐가 있죠? 화이트핫 버사 제품 출시를 했고요. 저희가 기존에 버사 제품이 한번 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제품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화이트페이스의 버사의 디자인을 예, 가미를 해서 제품을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아마추어 골퍼들이 선택할 때 이 트라이앗 5K하고 네네. 화이트핫 버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싶으세요? 두 제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 디자인적인 부분 정도로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뭘 줘도 둘 다 좋다? 네. 네. 두 가지 라인 다 그 페이스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말렛형부터 블레이드 퍼터 형태의 이제 다양한 제품들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버전은 다 있으니까. 네네. 금액대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아, 여기? 네. 여기 좀 비싸요? 이게 저희가 조금 더 비싼 모델. 아. 버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버사는 좀 더 뭐 예. 보급형. 이러서 경속. 그래 서경석 구독자 여러분 패러다임 시리즈와 함께 싱글 되세요. 잘했는데 왜